안녕하세요. 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뚜둥. 이번엔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정적분.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절대값을 포함하는 정적분. 매우 중요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예. 문제에서 절대값과 가우스가 나왔습니다. 이 적분이건 뭔 간에 무조건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없애야 돼. 없애는 방법은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띵킹. 뭐라고? 양일 때와 음일 때로 나누어 띵킹. 절대값 안이 양수면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아니 음수면은요 절대값 없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알고 있죠? 굿. 문제 풀어갑니다. 반드시 없애야 돼, 절대값. 안 되는 학생들은 포마, 절대값의 정의, 절대값 그래프요, 이런 것들을요 미리 공부한 다음에, 검색해서 공부한 다음에 반드시 절대값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싸그리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월해질 거야. 그치? 자, 이것이요 a ln2 더하기 p ln3. 그러니까 a ln2 여기 b, ln3. a값, b값 구해서 빼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쵸? 정적분 잘 해봐라. 근데 여기서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들어갔으니까요, 얘 우리의 관심은 요놈이 양이냐 음이냐예요. 그쵸? 이 양이냐 음이냐를, 이 적분관에서 양이냐 음이냐를 구분하는 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를 통째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유리함수 그렇게 풀어볼까 한번? 요놈을 선생님이 fx라고 할게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걸 fx라고 하면은, 자, 1차 1차니까요 분자차 수를 줄이자. 자, 어떻게, 몫은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거, 얘가 이거야. 그쵸? 이거는 유리함수 꿀팁, 포마 유리함수 꿀팁. 바로 없앨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떤 그래프를요? y 컬 x분의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x 주파가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y 주파가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x 주파가으로 원래 이런 놈이죠? 네, x 주파가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주파가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텐데, 근데 언제 0 돼요? 얘는 분자가 0 될 때, 1일 때. 그쵸? 1일 때 0 되고요. 쉐렛!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쵸? 그릴 수 있죠. 저게 fx인데, 근데 우리가 찾는 범위는 어떤 범위? 마이너스부터 3까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요 음수죠. 네, 음수. 1부터 3까지는요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음이니까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1부터 3까지는 양수니까요 그냥 나오고. 이렇게 1달라. 이해 갔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하나 더 알려줄게. 저 유리함수 그리는 것보다요 사실은 이것도 괜찮아. 뭐냐면은 분모가 x 플러스 3이니까 1차 직선이요 이런 놈이죠. 그죠? 부모만 알면 되는 거니까. 분자요 1이죠. 1일 때 0 되고 길이 1이요 쉐레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드르르 드르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음수 음수니까요 분자 분모가 음수 음수 양수. 이건 음수 양수니까요 부가 다니까 음수요. 양수 양수. 이렇게 분자 분모의 부호를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 결과의 부호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음수고요 1부터 3 사이에서는 양수고. 이걸 알 수 있겠냐고. 결론적으로 핵심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는요 주어진 피적분 함수가 음수고요 1부터 3까지에서는 양수다. 이거를 원함수 안에 걸 그려서,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하든 음수 양수를, 또는요 분자 분모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든 음수 양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저 좌변을요 마이너스 1부터 1 범위에서는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1보다 클 땐 플러스를 달고 나와서 이렇게 없애고 나머지는 다 산수. 이해갔지? 이게 제일 중요해. 아, 절대값 넣으면 무조건 없애야 된다가 포인트. 그래서 지워버리고 직접 그리던 분자 분모의 부호를 파악하던 다음과 같아요. 준식은요 준식은 좌변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죠. 1까지는요 요놈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1부터 3일 때는요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1달라. 됐죠? 안에 거 이제 이거는 우리 유리함수 적분이요. 이거 미분한 게 분자에 뭐 상수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분자의 차수가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나눠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x 플러스 3 나머지가 마이너스 4 몫이 1 직접 나눠서 이렇게 한번 더 쓰자. 야, 똑같죠? 피적분 함수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해갔죠? 자, 이제 드디어 적분 시작. 적분 시작. 요거는 적분할게. 얘는요 마이너스 4 앞으로 끄집어내버리고요 ln 절대값 분모 마이너스 4 ln 절대값 분모요. 요거 적분할 플러스 x요. 이렇게 해서 1부터 3까지.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네. 마이너스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요 똑같죠? 마이너스 4 ln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x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됐잖아, 그치? 자, 산수 해주는데, 자, 주목 여기서 하나 알아야 또 팁 하나 줄게. 팁 하나 뭐냐면은 이거를 물론 3 넣고요 더 빼기 또 1 넣고 빼주고 1 넣고요 또 빼기 마이너스 넣고 빼주고 또 빼주고 해서도 정답은 나옵니다. 근데 좀 길잖아, 그쵸? 길 때 좀 간단히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이거다. 봐요, 여기 적분한 다음에 이런 상태로 함수들이 따로따로 있다면은요, AB가 있어요, 그쵸? 원래는 B 넣고 A 넣으면 이렇잖아. 잘 봐. 원래 이렇게 푸는 거지. 이게 위급 B는 거고요. 마이너스요. GA죠. 이게 이제 아래 끝 넣고 빼주면은요, FE-FA, GB-G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어떠냐고, 그냥, 이 함수식에다가요, B를 넣고 A를 넣고 바로 빼주세요. 그럼 FE-FA 바로 나오죠, 그쵸? 따로따로 해주죠, 따로따로. 기니까. 여기다가 또 B 넣고 A 넣으면요, 더하기 GB-G예요. GB-G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따로따로 보고 넣고 바로 빼버리고 넣고 바로 빼버리고 그러면요 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쵸? 팁이다, 팁. 별건 아니고. 따라서요, 저렇게 좀 기니까 이번 산수는 계산이 좀 기니까, 자, 지금 말한 대로 넣고 빼겠습니다. 출발. 파다 3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4 ln 6이에요 빼기 1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4 ln 4인데요 더하기로 바뀌고요. 4ln 4요. 요놈이 잘 봐. 요놈이 지금 요거 정적분 계산 끝낸 거야. 요것만 따로 떼서요 3 넣고 1 넣고 빼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도 더하기 한 다음에요 3 넣고 1 넣고 빼주면 2 이렇게 바로 떨어지잖아, 그치? 요놈은 3 빼기 1 됐어요.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지금 앞에 겁니다. 앞에 거 계산한 게 이거야, 이거. 됐지? 뒤에 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 거 요놈 계산할까요? 요놈도 마찬가지 약간 같은 방법으로 괄호한 다음에 계산시죠. 1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4 ln 4죠, 그쵸? 마이너스 넣어주면요 빼기 한 다음에 넣어주면은요 마이너스 4 ln 4, ln 2죠. 마이너스 4 ln 2 이렇게 돼요, 그쵸? 즉 요놈이 땡. 얘는요 플러스 한 다음에 1 빼기 해서 2 나와요, 그쵸? 이렇게 1달러 됐어요. 뒤에 것도 처리가 됐죠. 이제 산수 시작. 산수인데 뭐야, 여기 있던 플러스 2하고요 빼기 플러스 이건 지워져버린다. 안녕. 얘는 좀 쪼개줄까요? 2, 3, 6이니까 마이너스 4 ln 2하고요 마이너스 4 ln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2의 제곱이죠. 8 ln 2 플러스 얼마입니까? 8 ln 2가 정리될 거야. 이거 먼저 할까? 얘는요 사실은 2하고 2의 제곱 8이죠. 요놈 해주면요 마이너스 4 ln 2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4 ln이요 플러스 4 ln 이렇게 나와요, 그쵸? 총정리 마무리 빰빰. 얘는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ln 이거 지워져 버리고요 8ln이 남고요 마이너스 4ln 3 이렇게 떨어지네, 그치? 따라서 정수값들 ln이 앞에 있던 a가 8이고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a가 8 b가 마이너스 4인데 a 빼기 b a 빼기 b 얼마니까? 10이요 정답은 빰빰. 예,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몇 번? 예, 5번이 정답. 돌아 뒤엔다 산수고요 두 가지 챙겨라. 특히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 피적분 함수에 절대값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값 무조건 없애야 돼. 어떻게? 절대값 아니 양일 때와 음일 때는 나누어 띵킹. 양일 때 음일 때 어떻게 알아요? VSM? 이 정도 함수쯤이야. 그냥 FX 유리 함수를 잘 배웠으면요 그려서 언제 양인지 음인지 적분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서는 음수, 1부터 3 사이에서는 양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방법도 있었고 하나 더 알려줬죠. 분자 분모의 부호를 파악한 다음에 직선 구간에서 전체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걸 파악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 어쨌든 해당 구간에서요 이 안에 있는 놈이 언제 양이고 언제 음인가 알아서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양인가 알았으면요 해당 구간에서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 구간에서는요 절대값 양이니까 그냥 나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분자 차수를 줄인 다음에 산수하는 거. 자, 두 번째 팁. 산수할 때요 넣고 빼고 대입해서 빼고 또 빼고 하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질 때는요 넣고 바로 빼버리고 좀 줄인 다음에 산수하면요 좀 더 계산이 간편할 것이다. 이해 갔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